인천에 시장 하면 이 시장 꼭 와봐야 돼. 그래? 여기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석바위 시장인데. 석바위 시장.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인천 오면 석바위는 한번 와봐야겠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확실히 어물전들이 진짜 많아요. 생선가게 여기도 또 생선가게고. 야. 야, 이거 또 새우 봐. 이거는 이제 시즌이니까 젖새우 해놓은 거고. 아. 저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 봐봐요. 뭐야? 저기 꽃게, 찌개, 무침용, 간장게장용 있고 약간. 어? 이런 거. 잠깐만, 이런 집 한번 물어봐야지. 왜냐면은 원물 있지. 네. 여기다가 맛있는 양념만 하면은. 그니까. 시장에서 가는 신선한 밀키트면은 난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 그러네. 어, 잠깐만. 사장님이세요? 어, 사장님, 이쪽으로 잠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잠시 와보세요. 저기 보니까, 저기 그 꽃게, 찌개, 무침용, 간장게장용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혹시 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네. 편하게 끓여 먹게 뭐 탕이나 이런 거 밀키트도 하세요? 소문 들어가면 딱 해주고. 네. 또 포장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도움은 처음에는 좀 많이 나가고. 아, 그렇겠다. 그 계절적인 그런 게 있겠다. 네, 계절에 타지, 추우니까. 네. 날씨에 따라. 그러면은 추우니까. 지금 국물 하면 되게 잘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서서히 나가요. 아, 서서히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밀키트 대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 혹시 밀키트. 네. 하시려고 하시는 사장님도 저희가 찾아서. 네. 조금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 혹시 괜찮으시면은 한번. 네, 그거는 며느리가 잘하니까 며느리하고 또 상의하고. 아, 며느리세요? 아,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뭐 상의. 네. 어. 실세는 며느님이시다? 네! 네, 맞습니다. 밀어보고 싶으신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깨끗한 밀키트를. 아. 사실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 드셔보실래요? 아, 그러면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구경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 어머나!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양념은 이제 그냥 시중 제품 사용하시는 걸 잘 못해서요.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연구 과정이니까. 네. 한번 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먹으니까 그거 좋아하거든요. 향이. 와, 살 향이. 이야. 잠깐만요. 지금 밀키트 때문에 온 거 맞죠? 야, 손 누른다 봐. 어, 잠깐만요. 야. 아유, 너무 맛있다. 저 맛을 보니까 흔들리네. 어, 아유, 드셔보신 거 어때요? 어, 국물이. 네. 달아요. 뭐 설탕이나 이런 따로 들어간 거 없잖아요. 아유, 없어요. 이게. 아유. 원물이 좋으니까. 원물이 좋으니까. 이게 재료가 싱싱해야지. 네. 싱싱하지, 안 싱싱하면 이 맛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오! 오, 이거. 잠깐. 푸드파이터 이원희. 예, 맞죠. 저 푸드파이터, 아, 예. 푸드파이터 이원희. 인천 맛쟁이가 허락하겠다. 허락하십니까? 도넛츠 앞으로 고! 아,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시장 지나가면 여기 딱 서야 돼. 제가. 뭐 도넛츠 가게 사장님이잖아요. 맞아. 네, 시작한 이유가. 네. 제가 시장에 가면 도넛츠 집을 못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어떤 파예요? 어떤 파? 팥 있는 파이고 파 없는 파도 있는데. 실은 저는. 꽈배기 파. 네, 꽈배기 파. 아, 꽈배기 파. 부드러운 거 이렇게 갓 튀어 가기. 야, 이게 이런 거. 설탕 묻힌 거 안 묻힌 거? 저요. 네. 이 사람이라면 응당 달게 먹어야 되거든요. 설탕 묻힌 거. 자, 와. 어때요? 몽실몽실해요? 몽실몽실. 몽실몽실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 아반타 먹방 갑니다. 앞으로 내밉니다. 네. 자, 꺾습니다. 꺾습니다. 이 방향으로 꺾습니다. 아. 들어옵니다. 꺼. 맛있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자,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바퀴도 알아요. 예, 예. 우리 왜 왔습니까? 밀키트를 찾으러 온 거죠. 우리 도너츠나 이런 찹쌀 도너츠 같은 것도 밀키트로 하면 어떨까? 이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쉽지는 않거든. 그러네, 안 그러면 그 밀키트로 하기는 쉽지만은 않네. 쉽지만은 않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에? 에? 이게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밥 뜯어.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우리 빙고적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고급져. 다 새로 산 신상색 같은 느낌.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우리 하나씩 들고 우리. 잠깐만. 근데 이거 선물 주는 거야? 우리 시골인 씨. 잠깐만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야. 아 그래 나는 이런 국수 공장이다. 아니 국수를 직접 말리시네. 지금 반죽하고 계시네. 반죽하고 계셔? 응. 어머나. 성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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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말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며칠 된 거예요? 며칠 정도 말려야 돼요? 아 우와. 그럼 이 가게가 얼마나 됐어요? 가게는 30년 정도. 제가 한 지는 15년 됐어요. 혹시 육수랑 같이 해가지고 밀키트 만들어서 아 육수는 안 하시고? 육까지 하는 거 아, 너무 바쁘시네. 너무 힘드시구나. 아 사진이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하나 둘 셋 하면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자 찍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규모가 크네. 네. 아니 저는 석바위 시장을 처음 방문해 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야 근데 여기에서 아이템만 잘 뽑아도 내 생각에는 끝날 것 같아요. 밥집이네? 한식 뷔페. 이거 좋네. 식사하고 계시네. 여기 찍을까? 시장분들 식사 많이 하시는 곳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만 드실 거예요? 아니면 김치찜도 같이 드실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삼겹살 김치찜도 미니하거든요. 얼른 불 올릴게요. 나 보자마자 심심 터졌어. 그러니까 고기도 삼겹도 좋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가격을 아끼려고 보통 앞다리살 뒷다리살 나가거든요. 이게 제일 비싼 삼겹살로.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굳이 이것만 구입해요. 아 아드님이 또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썰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이제 고기도 같이 해서 김치에다 한번 좀 싸서 먹을게요 이거를. 부드러운 거 보다. 그래? 그리고 저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김치가 이렇게 찢기더라고.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김치가 이렇게 찢기. 그거다 그거야. 네? 자 여기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좀 올리고 우선은 처음에는 요것만 해서 먼저 한번 맛을 한번. 김치 안에서 배추 그 김치 맛이 쭉쭉 해서 굉장히 주시해요. 보통 이제 짧게 썰어서 하거나 아니면 너무 푹 삶게 되면은 김치가 이제 거의 모양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거 고민을 좀 빨리 해서 괜찮은 것 같아.